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차량이라면 계기판 메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하고 밝기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계기판 메뉴 컨트롤 유닛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데요. 위쪽 화살표와 아래쪽 화살표를 한 번씩 누르거나 길게 눌러서 조절이 가능하며, 손끝으로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듯이 슬라이딩을 해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위로 5단계와 아래로 5단계 등의 모두 10단계까지 밝기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위치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밝기 조절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계기판 메뉴의 컨트롤 유닛을 사용하면 되고요. 위쪽 화살표와 아래쪽 화살표를 한 번씩 누르거나 길게 눌러서 조절이 가능하며, 손가락 끝으로 돌려서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위로 5단계와 아래로 5단계 등의 모두 10단계로 위치 조절이 가능하지만, 왼쪽과 오른쪽으로는 조절을 할수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수 있는 콘텐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 기어 상태, 그리고 전화까지 모두 5가지 콘텐츠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수 있으며, 각각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해 두었다면,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속도 제한 장치도 볼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주황색 경고 등으로 볼수 있으며, 속도 설정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와 마찬가지로 어댑티브 속도 제한 장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게이션은 차량이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한속도 표지와 추월 금지 표지 등의 몇 가지 교통 표지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기판 메뉴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교통 표지 인식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같이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기어 상태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P모드를 포함해서 D 모드, N 모드, 그리고 R 모드 등의 여러 가지 기어 상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표시됩니다. 다음은 전화입니다. 전화가 걸려오거나 전화를 걸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와 같이 표시가 되며,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을 SK텔레콤이 응원합니다. 전화를 종료하면 전화 종료 아이콘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다음은 주행 프로그램들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컴포트 프로그램과 에코 프로그램,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모두 묶어서 일반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표시도 일반적으로 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풀, 자갈, 눈길 프로그램에서부터는 오프로드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며,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표시도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진흙, 바퀴 자국 프로그램과 모래 프로그램, 그리고 암석 프로그램 등의 모든 오프로드 주행 프로그램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도 이와 같이 오프로드 전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주행할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어 상태는 항상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현재 속도와 교통표지 시스템은 계속 표시됩니다. 속도 제한 장치를 활성화시키면 이와 같이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아까 정지 상태에서도 보셨는데요.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비활성화시키면 초록색 경고 등은 사라지게 되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지원하고 앞 차량을 감지하면 이와 같이 추적 모드까지 함께 표시됩니다. 추적 모드 거리 간격 설정을 하게 되면 주황색 거리 간격도 볼수 있으며, 잠시 뒤에 사라집니다. 만약 내비게이션에서 경로 설정을 해두었다면, 턴을 해야 되는 지점에서 방향 지시와 함께 내비게이션 요약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게이션 등의 컨텐츠를 활성화해두었다면, 계기판을 보지 않고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이번엔 오프로드 주행 프로그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표시가 이와 같이 오프로드 전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단에는 현재 속도가 항상 표시되며, 상단에서 동서남북 등의 방위가 표시됩니다.
가운데서 내 차량의 본넷 모습과 함께 바퀴의 방향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서 내 차량의 앞뒤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 내 차량의 좌우의 기울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내 차량이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의 내 차 그림은 아래를 향하고 있으며 가장자리 끝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심할수록 길어집니다. 이번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의 모습입니다. 왼쪽의 내 차 그림이 위쪽을 향하고 있으며 가장자리 끝의 그래프가 위쪽으로 길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평지에 도달하면 그래프는 사라지고 내 차량의 그림도 바르게 되돌아옵니다. 가운데 본넷 그림의 양쪽 바퀴의 모습은 핸들을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똑같이 표현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서 현재 기어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내리막길로 내려가 볼 텐데요. 왼쪽에 내 차량의 그림이 아래쪽을 향하게 되며 가장자리 끝의 그래프가 점점 아래쪽으로 길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울기는 내 차량 그림의 모습과 가장자리 끝의 그래프의 길이로만 확인이 가능하며 숫자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번엔 오른쪽에 내 차량의 좌우 기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차량의 왼쪽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길로 접어들수록 오른쪽에 내 차 그림도 점점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가장자리 끝의 그래프도 점점 길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차량의 오른쪽이 아래로 기울어진 길에 접어들게 되면 오른쪽에 내 차량 그림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며 가장자리 끝의 그래프도 같은 방향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 차량의 좌우 기울기도 숫자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고 싶다면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오프로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오프로드 화면에서도 전화가 걸려오거나 걸면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을 SK텔레콤이 응원합니다. 전화 통화와 종료 아이콘을 좌측 상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오프로드 화면에서도 크루즈 컨트롤과 속도 제한 장치 등을 활성화했을 때 좌측 하단에서 경고등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간단한 내비게이션 정보입니다. 만약 오프로드 주행 프로그램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화면에서 오프로드 정보를 볼 수 없다면 계기판 메뉴의 디스플레이 설정 하단에 오프로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로드 정보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오프로드 화면은 볼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랜드로버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오프로드 높이 설정 등의 서스펜션 높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등의 차세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협찬해주신 아주네트웍스 한남전시장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ATPC와 HD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랜드로버 패밀리 클럽 네이버 카페에서 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